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전파 망원경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현입니다. 네, 광학 천문학, 전파 천문학.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광학 망원경은 굉장히 친숙하지만 전파 망원경은 왠지 모르게 좀 미스터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를 보는 또 하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전파 망원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큰 전파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계시는 두분 중에 한 분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런 자그마한 광학 망원경으로 같은 곳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Just checking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전파 망원경과 광학 망원경의 차이를 알게 되면 바로 오늘 제가 성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뭘까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모습입니다. 육안으로, 즉 가시광 영역의 빛을 보게 됩니다. 밤하늘이 굉장히 가맣고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푸른 별들도 있고 붉은 별들도 있고 별의 온도와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육안으로 볼수 있는 밤하늘의 별들은 대부분 다 개개의 낮별들입니다. 은하처럼 많은 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런 별들입니다. 그러면은 만일 우리 눈이 가시광 영역을 보는 광학 하늘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전파 영역을 볼수 있게 된다면 밤하늘이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그린뱅크 천문대에 있는 전파 하늘의 영역의 모습인데요. 전파의 5기가헤르츠 정도 되는 주파수, 파장으로 치면 한 6cm 되는 파장의 빛을 봤을 때 밤하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보시면은 별처럼 포인트, 점광원처럼 보이는 별들 모습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은하처럼 마치 보이는 형태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별이나 은하일까요? 전파로 봤을 때? 아닙니다. 전파 눈으로 본 하늘은 별에서 보이는 천체들이 대부분 다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아주 밝은 이런 전파 은하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점광원 하나하나들이 개개의 낮별이 아니라 수십억 광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은하들에서 나오는 전파의 빛이 이렇게 마치 점광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마치 은하처럼 보이는 것들은 수소가, 우리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인데요. 그 수소가 21cm 파장의 전파 빛을 냅니다. 그런 전파에서 나오는 구름이거나 이온화된 구름이거나 별이 뻥 터지면서 이제 죽을 때 나오는 초신성 잔해들에 의한 빛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다르죠.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M81 그룹 보대 은하의 모습입니다. M81 은하가 여기에 있고 아래 위로 보면 뭔가 다른 은하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별들 사이로. 보시는 것처럼 이 은하는 이 사진은 광학으로 관측된 사진입니다. 똑같은 영역을 21cm, 아까 말씀드린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전파 파장의 빛을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광학에서 보았을 때이세 개의 은하들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독립적이고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전파로 관측을 했더니 실제 이세 개, 이 은하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전파 관측을 하게 되면 가시광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전파 영역에 내는 물질들의 빛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보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은하인데요. 네, 소용돌이 은하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선팔을 가진 나선 은하로 분류된 최초의 은하 M51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중심 팽대부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어서 밝게 빛나고 나선팔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나스팔에서 있는 많은 별들에서 나오는 빛들이 먼지들에 의해서, 선간 먼지들에 의해서 차폐돼서 이렇게 나선팔 모양을 따라서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학사진인데요. 이것을 전파 망원경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CO, 일산화탄소죠. CO, 일산화탄소 115GHz의 전파 파장, 즉 전파 주파수인데요. 파장으로 한 2.6mm 정도 되는 파장입니다. 이 파장으로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M51 루나를 관측을 하게 되면 광학에서 보였던 중심 팽대부의 굉장히 밝은 빛은 사라지고 대신에 광학에서 어둡게 보였던 광학 망원경에서 어둡게 보였던 나선팔에 따른 선간 먼지들에 의한 모습들이 상당히 밝게 보입니다. 즉 전파 망원경에서 밝게 보이는 것은 광학망원경에서 상당히 어둡게 보이고 광학망원경에서 상당히 밝게 보이는 부분은 전파 망원경에서 어둡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광학으로 보는 빛과 하늘과 전파로 보는 밤하늘은 상당히 다릅니다. 가시광 영역에서 밝은 별들은 대부분 전파 영역에서 아주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고 또 반대로 강한 전파 천체들은 가시광 영역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소용돌이 은하 M51을 여러 파장 대역에서 관측을 한 사진을 보면 이러한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M51 나선 은하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보이는 엑스레이, 자외선, 그 다음에 광학,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 그리고 전파에 이르기까지. M51에서 나오는 많은 전체 그 전자기파 빛의 여러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른 파장에서 나오는 빛들은 그 빛이 생성되는 기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궁금했던 현상들을 하나씩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는 그 광학이 우리가 500나노미터 정도 파장을 가지는 요 정도 파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전파는 1mm 이상의 심지어는 수미터까지 이르는 굉장히 긴 전자기파의 가장 긴 파장 영역대를 담당합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 지구에 나오는 그 전자기파가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당연히 엑스레이,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경우는 지구 대기에 의해서 차폐가 돼서 지상까지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여기 가시광 영역은 잘 지상까지 도달을 하고 적외선도 마찬가지로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감마레이, 엑스레이, 적외선 망원경들은 우주에서 관측을 합니다. 우주 망원경 형태로. 하지만 여기 보시는 전파 망원경하고 광학 망원경은 대부분이 지상까지 이 빛들이 잘 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고요. 큰 차이라고 하면 광학은 가시광선은 천문학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학 망원경들은 주로 이제 밤에 관측을 하지만 전파 망원경은 실제로 햇볕이 강한 낮에도 전파는 신호니까 네, 우리가 하루 종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관측이 가능하다. 이것이 전파 망원경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파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라디오 키트 이런 거 만들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라디오로 많은 방송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블루투스 그리고 스마트폰의 DMB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다 케이블 TV를 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TV 수상기 위에 안테나가 직접 달려 있었습니다. 혹은 이 수상기 뒤로 해서 옥상에 안테나가 달려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TV에서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TV를 시청을 했었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여름에 막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되면 안테나 지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송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막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 방향을 바꾸면서 아버지와
전파 오른쪽으로 좀 더 돌려봐, 왼쪽으로 돌려봐,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이파이죠. 여러분들, 전파 천문학에서 이 지금 쓰고 있는 와이파이의 표준이 나왔다고 하면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여기 호주에 있는 오설리만 박사님 연구팀이 전파망원경으로 우주에서 생기는 이제 블랙홀, 미니 블랙홀이 있거든요. 그 미니 블랙홀에서 발생됐다가 사라지는 이런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다른 전파 간섭 현상들을 제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칩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의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호주 연구소는 굉장히 많은 이제 특허도 챙겼겠죠. 네.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실제로 전파는 우리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 가지고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뭐 TV를 보는 것처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전파망원경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방송국에 있는 전파 신호가 아니라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를 가지고 TV 수상기가 아닌 안테나와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는 우주에서 보내는 전파 신호의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 망원경과 광학 망원경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망원경은 보시는 왼쪽 그림이 광학 망원경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전파 망원경의 모습입니다. 광학 망원경 같은 경우는 별에서 오는 혹은 우주에서 오는 광학 가시광 영역의 신호가 큰 렌즈를 통해서 이제 반사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CCD의 상이 맺혀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서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전파 망원경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다만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가 전파 망원경에 의해서 반사가 되어서 수신기라고 하는 일종의 디텍터에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검출된 신호를 영상화 작업을 시키면 아까 보신 이런 전파의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파 시스템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커다란 전파 망원경 안테나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이 안테나에서 전파 신호를 집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신호를 초점면에 모으게 되는데요. 이 초점면에 바로 수신기 혼이라고 하는 실제 이런 이제 수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신기가 마치 광학 망원경에 있는 CCD처럼 그 전파 빛을 검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검출된 전파 빛이 여러 시스템을 거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를 연구자들은 분석을 하고 영상화를 시켜서 네,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이 그림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망원경의 중요한 성능 측정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분해능입니다.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잘 구분해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인데요. 기본적으로 분해능은 관측 파장 나누기 구경이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관측하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망원경의 구경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은 더 작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더 세밀하게 물체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눈이 약 17아크세컨드라고 하는데 1아크세컨드는 3600분의 1도라서 아마 잘 구분이 안 가시겠지만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한 번씩은 다 봤을 법한 아마추어 광학 망원경이 있습니다. 구경이 한 10cm 정도 되는데요. 이 광학 망원경이기 때문에 가시광에 해당되는 한 570나노미터 파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공식에 넣어보면 분해능은 0.000057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KBN 21m 전파 망원경을 보면 구경이 21m입니다. 관측하는 파장은 아까 우주에서 가장 많은 수소선을 관측한다고 보면 21cm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죠. 21cm라고 하면 분해능은 0.01입니다.
이 두 개의 분해 능 차이는 무려 100배가 넘습니다. 망원경 크기는 21m 대 10cm밖에 안 되지만 분해 능의 차이는 이 10cm 더 작은 광학 망원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바로 전파 망원경과 광학 망원경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파 망원경이 물체들을 굉장히 자세한 세밀한 구조들을 이제 보려고 하면은 망원경이 점점 커져야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최대한 크게 만드는 이런 여기 FSP 100m 망원경, RS25 망원경, 중국의 파스트 500m 망원경 등 이렇게 큰 구경의 망원경들이 전파 망원경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파 망원경은 상당히 이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란 포물면을 가지는 망원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링으로 된 문제, 그 다음에 마치 메쉬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평평한 판넬도 있습니다. 물론 아마추어 무선통신이나 이런 데서 쓰는 약이나 다이폴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는 망원경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파 망원경도 전파 망원경 구경은 굉장히 크지만 높은 분해능은 어렵습니다. 광학 망원경에 비교해서.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천문학에서 가장 높은 분해능은 전파 망원경에 의해서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파 간섭계 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항구 구조 전파 관측망이라고 하는 KBN 세 개의 망원경이 연세, 서울, 울산, 제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망원경은 21m 직경이지만 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동시에 같은 천체를 관측을 하게 되면 마치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의 크기에 해당되는 가상의 큰 전파 망원경, 직경이 한 500km가 되는 가상의 큰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과 동일한 분해능의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파 간섭계 관측 기술인데요. 개념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냥 망원경 하나는 단일 포물면에서 들어오는 빛을 하나의 초점면에 모읍니다. 그런데 간섭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상의 큰 포물면을 두고 각각의 망원경이 그 가상의 큰 망원경의 한 위치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각각의 망원경에서 독립적으로 그렇지만 관측 천체를 동시에 관측을 딱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데이터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데이터를 마치 가상의 큰 망원경의 초점에 모으는 맞추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관처리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전파 망원경은 마치 21m 전파 망원경일 때는 분해능이 120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이 500km 망원경을 가상의 하나로 큰 망원경으로 묶게 되면 전파 간섭계 VLBI 관측을 하게 되면 0.006초에 해당되는 무려 분해능이 2만 배 이상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파 간섭계 기술인데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망원경을 더 멀리 500km가 아닌 1000km, 10000km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우주 공간에까지 이렇게 전파 망원경들을 떨어뜨려 놓으면 그 거리에 비례하는 만큼의 높은 분해능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사상 최초로 M87 블랙홀 촬영이 EHT 국제 공동 연구팀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천여자리 중심부에 있는 M87 은하의 X선 영상이 여기인데 이것을 점점 높은 분해능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블랙홀이 중심의 존재를 하고 그 주변에 강력한 중력장으로 인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나오는 전파 영역의 빛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기술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기술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EHT에서는 전 지구의 한 8개 전파 망원경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큰 가상의 큰 지구 크기만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높은 분해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파리에서 뉴욕에 있는 신문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분의 능으로 여기 M87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블랙홀 관측에서는 여러 이제 EHT 망원경뿐만이 아니라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과 저희 동아시아 VLBI 관측망이라고 하는 망원경들의 데이터들이 같이 사용되어서 여기 보시면은 KBN하고 EABN 관측 망원경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어서 230GHz EHT 망원경의 결과를 보충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BN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전파간섭계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한 500km 정도 되는 분의 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가장 특이한 것은 4개 주파수 대역,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입니다. 22GHz면 13mm 파장이거든요. 이 22GHz부터 130GHz, 2mm 파장입니다. 22, 43, 86, 129GHz 대역에 이르는 4개 파장 대역을 파장 대역의 빛을 동시에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성능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이런 밀리미터 파장에서의 전파 간섭계 관측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대기,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막 이렇게 구름이나 수증기량의 막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관측을 했을 때 여러 다른 조건들이 다 다른 대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상의 큰 망원경에서 신호들을 초점에 모으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4개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관측함으로써 이런 오차들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초로 이제 개발도 했고 또 증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미 도입한 곳도 많고 또 도입하고자 하는 곳들도 지금 네,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국내 개발 우주 관측 기기 갈릴레이의 나라에 가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었는데요.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나라 이탈리아에 있는 세계의 전파 망원경에 저희가 만든 이 수신기가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이제 선적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것처럼 한국 우주전파관측망 KBN도 이런 지금 동시관측 시스템이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유럽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주망원경에까지 지금 도입이 되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전파망원경과 광학망원경들의 좀 차이를 보셨을 건데요. 전파 천문학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천문학의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학에서 와이파이까지라는 내용을 담은 책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파 천문학에서 파생한 무선인터 표준 와이파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방금 보신 그 전파 간섭계 이런 관측 기술들은 의료기술에서 MRI나 그다음 CT, PET 이런 데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CD나 그 다음에 기후변화, 여러 외계 행성의 이제 행성의 대기를 탐색해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등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파 천문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